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MC넥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097-52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7월 6일 오후 2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있었죠. 오늘, 근데 이제 MC넥스가, 코스피 이전 상장 완료했죠. 오늘 매매 개시했고, MC넥스는 올해 초부터 이전을 준비했고, 고객사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에는 스마트폰용 카메라, 현대차에는 전후방 카메라, 전장 부품을 납품, 연매출 1조원이 넘는 기업으로 성장. 자, 뭐 지금 자율주행 대장주가 어떻게 보면 MC넥스이기도 하죠. 유럽, 일본, 미국 등으로 보다 무대를 넓히기로 했고, 코스피 이전은 글로벌 시장 진출과 한국 대표 IT 부품 기업이 되겠다라는 의지를 담아 진행한 것이다. 자, 코스피가 업종 대표 기업이 다수 포진한 만큼 MC넥스도 해당 분야에 있어 왔고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의미가 함축됐다. 그리고 요즘 어떤 대세죠. ESG. 뭐, 기업이라면 요거를, 최근에 이제 뭐, 여러 대기업들이 ESG 경영을 중요시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국내외 완성차 업체를 상대로 진행 중인 수주 활동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고. 자, 민동욱 대표는 이번 코스피 이전 상장으로 영업 환경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고객에게 조금 더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코스피 200 지수 진입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위해 향해 나갈 것. 하여튼 뭐 지금 뭐 MC넥스 현재 주가 상으로는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죠. 받았고 어느 정도 이제 요 구간에서 이제 저점을 다졌고 이제는 다음 목표는 이제 60일선 안착이 되겠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이제 그동안 60일선 뭐 문턱도 못 미쳤다가 이제 최근에 어제 이제 60일선 한번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 자, 지금 요 라인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오늘 20일선까지 들어왔다가 다시 한번 낙폭을 축소해주는 그런 흐름이 진행 중이다. 오늘은 약간 장세가 코스피 장세죠. 그래서 그런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 것 같고 오늘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뭐 오늘 좀 들어와주고 있네요.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간만에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연기금도 이제 이틀 정도 이제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연기금의 어떤 매집은 약간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줄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MC넥스 코스피 상장 축하하고요. 향후 요번 주에 이제 여기 60일선 안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 라인은 계속적으로 20일선 정도로 보도록 하겠고 가격은 오늘 47,100원 여기를 일단 지지 라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C넥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2022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 2개에서 3개 정도 추천을 받으실 수 있고 추가적으로 카톡 친구 추가 이것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김용재 소장께서 이제 사용하는 AP 테마주 검색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다운로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MC넥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